안녕하세요. 웃음건축 송재건입니다. 오늘은 웃음하우스 도화 지점을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곧 공실이 돼서 저희가 이제 다시 이쁘게 꾸며가지고 임대를 놓으려고 하는데요. 우선 이 영상 소개에 앞서 우선 지하철역에서 저희 도화동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시간을 재보려고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공덕역 9번 출구 앞에 있고요.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제가 초시계로 지금부터 시간을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건물 내부 컨디션에 대한 부분은 현장 가서 그 직접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대략적으로 시간이 몇 분 소모되는지, 아무래도 이제 지금 이제 소개해야 될 곳은 이제 임대를 해야 될 공간이다 보니까 직접 오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는데, 직접 오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제가 영상을 촬영해서 현재 이 거리가 얼마나 되고 동네 분위기가 어떻게 되는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 공덕역 9번 출구에 나와서 횡단보도 하나만 건너면 웃음하우스 도화 지점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옥탑 루프탑은 바로 저희가 임대 게시글을 올리자마자 다음날 계약이 됐고요. 201호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기존에 있던 세입자분께서 나가셔서 이제 다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새롭게 이런 영상을 찍어 놓으면 추후에 이제 저희가 임대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지금 찍고 있습니다. 네, 이제 신호등이 바뀌었습니다. 현재 신호등에서 지금 대기한 시간은 약 한 50초 정도 되고요. 그래서 현재 여기까지가 1분 40초 정도 지났습니다. 시간이 보시면 이제 도화동 뒤쪽에 굉장히 먹자골목이 있는데요. 골목에 갈매기 살 판매하는 그런 골목이 있습니다. 가장 우선 빠른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을 촬영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오른쪽에 있는 굴다리 김치찌개가 굉장히 맛집이고요. 자, 우선 지금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현재 시간상으로는 신호대기 50초 한 거 빼게 되면 한 1분 40초 정도 걸리고요. 바로 이 건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웃음하우스 도화의 201호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시면 이제 바로 도착했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선 건물은 기존에 있던 구옥인데 저희가 웃음건축에서 전체 다 리모델링을 해서 거의 신축급세 가깝게끔 아주 깔끔하게 수리를 했습니다. 지금은 저녁 거의 5시에서 6시 넘어가는 시간이 되다 보니까 조금 어둠침침해져서 실제로 좀 화사하지 않게 보이는데 낮에 보면 굉장히 화사합니다. 그래서 지하철역에서 이곳까지 2분 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역세권이고요. 우선 현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 현관문의 도어락을 통해야만 이 세대 내부로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층도 현재 도어가 있긴 한데 여기에는 도어락이 별도로 있진 않습니다. 2층에 딱 들어오면 2층에 이제 201호 오늘 소개시켜 드릴 곳이 웃음하우스 도화 201호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이제 도어락을 누르고 안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입구 쪽에서 간단히 설명드릴 만한 내용이 뭐가 있냐면, 우선 외부에 이렇게 이제 소화용품이 이제 소화기가 배치가 되어 있어서 혹시나 이제 불 나거나 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있고요. 측면에 보시면은 별도로 이제 창고로 쓸 수 있는 작은 공간이 있습니다. 보일러실이긴 한데요. 제가 기존에는 이제 저희 회사에서 공사했었던 영상을 주로 찍었었는데, 오늘은 저희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제 웃음하우스를 소개해야 되다 보니까 어떤 걸 기준으로 설명을 드려야 되나 조금 고민스럽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이렇게 우리가 잘 꾸몄습니다 라고 이제 보통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 오늘은 제가 어쨌든 그 두 가지를 섞어서 어떻게 잘 기능적으로 수리를 했으며 또 실제로 여기에 들어올 세입자분이 얼마나 또 좋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지 두 가지 측면 좀 섞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내부 평수는요, 정확한 면적은 댓글로 남겨드리도록 하고, 대략 10평에서 12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내부 면적은요, 우선 현관 들어오면 현관에 이제 입구 쪽 상부에 당연히 센서 등이 설치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이곳은 투룸입니다. 투룸이 있고 방금 좀 전에 보신 것처럼 거실 겸 주방 공간이 있고 화장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공간은 총 5개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현관, 거실 겸 주방, 욕실, 그 다음에 방 2개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입구를 딱 들어왔을 때 보시면은 이제 커다란 신발장이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상부 공간부터 하부 공간까지 굉장히 많은 짐들을 볼 수 있는 키 큰 신발장이 있습니다. 네, 신발장 넘어서 이제 거실 겸 주방 공간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시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공간은 크게 이제 측면에, 오른쪽 측면에 주방 공간이 있습니다. 우선 여기 저희 우스마우스 도화 201호 같은 경우는 요리를 좋아하시는 분이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이 공간을 조금 특징 있게 꾸미고자 했던 게, 이 정도 규모에서는 실제 주방 싱크대의 사이즈가 대부분은 지금 보이시는 이쪽 측면에서 여기까지 정도 되는 대략 한 2.1m, 2m 정도를 많이 만드는데, 저희는 보시면은 주방을 굉장히 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리 같은 걸 그래도 좀 즐기시는 분이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시면은 이제 그 포함 사항은 나중에 글로써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이제 MBC 구해줘 문제에 저희 우스마우스 증산 지점에 나갔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때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막 포함으로 나갔었는데, 실제 이제 그 부분들을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일부는 포함된 부분도 있고 일부는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서로 오차가 없게끔 제가 글 올리면 같이 그 밑에 관련된 글을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와서 오른쪽에 있는 벽 같은 경우는 이미지월로 꾸며가지고 보시면은 이런 여러가지 시계나 열쇠 이런 것들, 이제 소소한 것들 올려놓을 수 있는 곳으로 좀 계획을 했고요. 보시면은 측면에 이제 좀 이렇게 약간은 이제 꺾이는 면이 있어서 데드 스페이스가 있어서 이곳에는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수납 공간을 별도로 수납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크지 않은 공간의 경우는 이렇게 죽는 공간들을 최대한 가구나 이런 부분들로 많이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누가 사도 사야 되는 거다 보니까 일단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다 포함입니다. 현재 201호 들어오시는 분한테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제공하려고 하는 기본 옵션 제품이에요. 일전에 한번 제가 영상 찍어서 설명드렸었는데, 풀옵션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냉장고, 그 다음에 세탁기, 그 다음에 보통은 이제 에어컨, 그 다음에 전자레인지, 전기레인지, 보통 이 정도가 풀옵션이라고 하는데, 우승건축에서는 항상 거기서 한 발짝 좀 더 나갑니다. 저희 우스마우스 도화 같은 경우는 식탁, 의자 두 개, 그 다음에 입구 쪽에 이미지 보드, 그 다음에 수납장, 거실에 있는 공간에서는 이게 기본 포함입니다. 방이 오른쪽에 하나 있고, 정면에 화장실이 있고, 측면에 작은 방이 있습니다. 주방 부분 한 번만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